이병옥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단어가 릴리스 그리고 팔로우 스루입니다.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골프 스윙을 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팔로우 스루를 한다고 할 때 양팔을 뻗으려고 하죠. 이때 힘이 잔뜩 들어가요. 그러면 스피드가 완전히 죽는다는 겁니다. 옥스윙은 팔로우 스루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임팩트가 끝나면 힘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속도가 남습니다. 왜? 100m 전력 질주했을 때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어요. 바로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뛰어가야 돼요. 안 다치기 위해서. 옥스윙은 백스윙 탑이 스타트, 임팩트가 피니쉬예요. 여기까지만 힘을 쓰면 돼요. 하지만 힘도 안 써도 돼요. 위에서만 쓰면 저절로 여기까지 힘이 전달이 되는 스윙이 옥스윙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멋진 피니쉬를 하고 싶으면 멋있는 척을 하면 되고, 멋진 릴리스를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척만 하면 돼요. 어떤 힘으로? 잔여 힘으로. 하지만 왼쪽 스윙으로 끌고 와서 돌리고 왼쪽 힙 빠져나가면서 돌리는 이런 복잡스러운 동작으로 여러분들은 릴리스를 죽자고 만들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릴리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질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스윙에 속해요. 선수들이 어쩔 수 없이 왼손 컨트롤로 정확한 구질과 방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까지 오른손으로 편하게 칠 수 있는 스윙을 제시하지 않았죠. 왜? 컨벤셔널 스윙이라는 그 큰 거목 앞에서 작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옥 선생은 옥스윙을 여러분께 전파합니다. 옥스윙은요,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클럽 페이스는 어떻게 돌리고 필요 없어요. 오른손만 생각하세요. 페이스가 공을 계속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을 치는 행위는 컨벤셔널 스윙이에요. 위에서 스타트 라인만 세게 끊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힘에 의해서 공이 맞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왼손은 거들 뿐, 오른손은 스윙을 하고 자연스럽게 돌아서 잔여 힘으로만 만들어주면 공을 얼마든지 강력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낮은 스윙도, 발을 어떻게 해도, 다리를 어떻게 해도, 자세가 어때도 든 상태에서 위에서 쳐주게 되면 이 날아가는 공은 응시만 하면 되고 나머지 포스트 임팩트 존에서는 그냥 여러분은 잔여 힘으로 만드는 그런 동작이죠. 그래서 옥선생이 섀도우 스윙을 저는요 이렇게 칠 거예요 라고 했던 동작, 이건 이 동작이 아니라 그쪽에서 끝내기 위한 하나의 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쇼를 중심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멋진 샷을 구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옥스윙이에요. 옥스윙은 오로지 오른손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오른손만으로는 큰 힘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왼손이 살짝 거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절대 아프지 않고 갈비뼈가 나갈 일이 없고 여러분의 자신감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옥스윙의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이병옥 골프랩 멤버십 1에서 옥초보 시리즈와 옥스윙 파이널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그게 여러분의 골프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